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부진이 가장 아팠다면서도 경제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와 특별감찰반 논란 등 120여 분간 이루어진 회견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4차 정상회담 결과를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미국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카페가 아닌 술집에서 잃어버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조재범 전 코치 사건 이외에도 빙상계에 대여섯 건의 성폭력 의혹이 더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네, 아직도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 전 코치의 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검찰 출석 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법원 노조는 원청 봉쇄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경북 시도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